실제로 위암 환자의 NK세포 활성도를 건강한 사람과 비교를 했더니 최대 7.4배까지 차이가 났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위암의 병기가 4기로 갈수록 NK세포 활성도가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럼 지켈 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NK세포 활성도가 낮다는 건요 몸에 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몸에 암이 있을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뜻이죠.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를 죽이는 기능을 세포 독성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NK세포 세포 독성과 암 발생률에 대한 연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2020년 일본 사이타마현의 주민 3,62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NK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 즉 NK세포의 세포 독성을 측정하고 11년간 추적 관찰하여 암 발생률을 조사했더니요. NK세포의 세포 독성이 높은 사람들의 암 발생률은 완만한 반면에 세포 독성이 낮은 사람은 기울기가 매우 급하죠? 네. 네. 남녀 모두 세포 독성이 낮은 사람에게서 암이 더 많이 발생했고 결국 NK세포의 세포 독성이 높아야 암도 잘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제가 이제 MG 대표 가속 노화 세대로서요. 면역 노화를 막으려면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자주 들어보셨죠? 예. 먼저 활성산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활성산소 관리. 이 활성산소는 염증 인자들을 증가시키고 우리 몸을 만성 염증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활성산소는 정상 세포의 유전자, 즉 DNA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서 비정상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암 세포가 결국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도는 늘어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얼마나 늘어나나요? 관련한 연구를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20대부터 70대까지 대표 활성산소인 슈퍼옥사이드 음이온과 과산화 수소량이 어떻게 변하며 그에 따른 유전자, DNA 변화, 그리고 활성산소를 방어해줄 항산화 효소량의 변화를 함께 연구한 것입니다. 먼저 슈퍼옥사이드 음이온의 양을 보면 건강한 20, 30대 때는 2.14인데 나이가 들어 40에서 54세가 되면 3.95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고요. 70세 이상이 되면 더 늘어나서 5.71로 증가가 됩니다. 야, 노화에 따라서 엄청 늘어나네요. 이 대표적인 활성산소인 과산화 수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건강한 20대, 30대는 1.23인 반면에 70세 이상이 되면 4.05로 20대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가 되는 것이죠. 4배요? 거의 10년당 1배씩 늘어나네. 이렇게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암의 원인이 된다는 세포의 유전자 DNA까지 손상이 됩니다. DNA 손상이 20, 30대에는 1.78, 40에서 54세에는 3.78로 약 2배 가까이 늘어나고요. 55세에서 69세에는 5.07로 엄청나게 증가가 됩니다. 아, 심각하다. DNA가 이렇게 손상되는 이유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방어해주는 항산화 효소량이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줄기 때문입니다. 늙기 싫다. 저처럼 되게 싫다고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 아닐까 싶은 생각에. 천천히 가고 싶죠. 건강한 20, 30대 때는 체내 항산화 효소 생성량이 많아서 활성산소를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지 아나운서. 40대부터 줄어서 70대 이상이 되면 20대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요? 안 돼. 아, 이건 좀 심각한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또 그 활성산소를 방어해줄 항산화 효소량은 점점 줄어드니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가 정말 중요한 거죠, 박사님? 맞습니다. 그럼 핵심으로 이 활성산소 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면역 영양소를 섭취하면 됩니다. 면역 영양소요? 면역 영양소. 면역 영양소는 바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비타민 C입니다. 이 비타민 C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야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데요.
비타민 C는 신체 내 여러 물질들의 뭐 합성, 예를 들면 콜라겐 같은 합성을 돕는 조효소이자 면역 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감염에 취약하게 되는 것이죠. 또 빈혈, 잇몸 출혈, 쉽게 멍이 들고 상처 치유가 잘 안 되는 우리 괴혈병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